환하는 숨을 보며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해 눈 감고 저 멀리로 시간의 장을 넘어서 멀리 있지만 손에 잡힐 듯 느껴지는 내게로 너와 내가 부르던 아름다운 노래가 지난 날의 소중했던 얘기로 첫 푸른 하늘 위로 부는 바람 타고서 기억 속에 너에게 시베리아를 녹이는 한국의 정 초코파이가 아니라 정입니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로 간다. 한솔 텔레콤 멀티미디어를 지나 이제 사이버미디어 21세기 사이버미디어 한솔. 이야 재미야 게임이야. 아빠 컴퓨터 선생님 인컴이에요. 인컴 언제든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컴퓨터 선생님이 척척. 정보와 사회의 학습 방법 인컴. 이젠 공부에 재미 붙였어요. 하늘 천까지 새로운 아웃피치였나 뭐가 이렇게 맛있냐 피자 치즈 피했나 양념 잡죠 피치했나 응? 벌써 사 먹었냐 피 성지 급한 내가 살아간다 피치했나 물봄 드셨군요. 그럼요. 세 개씩이 나요. 꼭지 하나에서 정수, 냉수, 온수 다 나와요. 물이 살아있죠? 웅진 코웨이 냉온 정수기. 깐깐한 물봄입니다. 웅진 코웨이. 물봄 아직 안 드셨어요? 엄마 닮아 튼튼한가? 미아리산 아이즈를 먹이잖아요. 베타살살을 없애준대요. 미아리산 아이즈로 튼튼하게 키울 거예요. 갓난아기를 위한 정장제 미아리산 아이즈 정계약품. 새 설탕을 제보한다. 무설탕, 무혐의, 안전제. 엄마, 나가요. 통화거리가 길어졌다. 삼성 와이펀. 어머, 바뀌어요. 뚜렷하죠? 삼성 와이펀. 삼성전자. 상품권도 역시 롯데 상품권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품, 편리한 지하철, 서울 부산 전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의 품위를 생각하신다면 롯데 상품권이 좋습니다. 롯데 백화점 세븐업 그대로의 널 느끼고 싶어. 맛도 색깔도 꾸민 건 싫어. 세븐업 난 투명한 게 좋아. 그냥 빵이 아닙니다. 생효모로 만들어 입니다. 부드럽고 신선해서 팡이에요, 팡. 선물용 파네톤에도 있습니다. 맛있는 빵 시원히. 1996년 동원이 햄의 고급화를 선언합니다. 순돈육 무방부제 동원 앙코르 햄.
안녕하세요, 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현입니다. 네, 오늘 2월 29일. 사실 저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씩이나 우리가 네. 맞을 수 있는 이런 날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마지막 화면, 임춘혜 씨가 네.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또 뭐 무엇을 고해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네, 아쉬운 네. 작별을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그 사람 구우가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네. 근데 정말 명시상부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대략 꼽아보니까 2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만났던 반가운 얼굴 또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남 박사님, 박기량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 그 사람 구의 자랑이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잡지 못한 특종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했다는 그런 자랑이 있는데요. 네. 자, 함께했던 그런 분들 한 번 더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1956년 당시로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내용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 자유부인의 주인공 김정임 씨를 40년 만에 찾아갔죠. 네, 여의도에서 딸, 사위, 손자들과 네.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지가 자유부인이라고 해서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퇴폐적이고 사람들이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꽃을 고르기란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1953년 6.25 전쟁의 와중에 부산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최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의 진은 누구일까?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여류 사업가로 변신한 강규희 씨도 그 사람 그 후를 통해 처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와일드한 것만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생에 뭔가 좀 여성다우고 싶고 싶은 거죠. 69년 망망대해 태평양에 빠져 거북이의 등을 타고 살아나 해외 토픽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 김정남 씨를 만나 믿기 힘든 그 순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기도 했죠. 69년도든가요? 그때 네. 거북이 등 타고 수영하고 있는데 배 밑에 내 배 밑에서 폭 올라오더라고. 응급실에 잡아 웃기네. 엄마하고 잡아 웃기네. 눈동자를 보게 거북이더라고. 그래. 새로야! 못 잡아! 네. 새로야! 사건의 주인공도 또 있습니다. 13층에서 떨어져 극적으로 살아난 우세라 양도 찾아냈지요. 어엿한 여대생으로 자랐는데요. 13층에서 떨어지는 딸을 받아낸 모조리 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네. 이런 좀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받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냥 받은 거예요. 통통한 모습이 건강한 아이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60년대 눈에 익은 풍경이죠. 제1회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최고 우량아 한영만 어린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바로 이 모습이 25년 후엔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역시 특종이었습니다. 네. 토플은 무슨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 해온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해외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좀 가기 위해서입니다. 12살의 나이로 최연소 미국 유학길에 오른 IQ 170의 신동 전 용남군은요. 충만받는 젊은 과학도의 길을 걷고 있어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사람이면 좀 일찍부터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87년 출생 당시 생후 3개월 몸무게에 해당하는 6.5kg을 기록해 태어나자마자 유명 인사가 된 슈퍼베이비 김태중 군은 와. 자, 8년 후 이렇게 자랐는데요. 씨름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 역시 슈퍼베이비다웠습니다. 선수들은 전라남도 대표로 이 대회 출전 준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함연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70년 제1회 전국소년체전의 돌풍을 일으켰던 섬마을 사치분교 농구팀의 꼬마 선수들 24년 만에 찾아가 봤습니다. 하는 일은 모두 달라도 어린 시절 추억만은 같은 이 반가운 회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전부 반갑기도 하면서 전부 놀라시기도 했어요. 네. 아, 저 사람 저렇게 잘할 수가
아니 어째 저런 일이? 네. 13층에서 떨어진 아이를 엄마가 밑에서 엄마가 받으셨잖아요. 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예. 졸업할 때 됐나요? 예. 지금 제가 여기 MC로 서 있지만요, 제가 손님으로 나왔을 때 그래요. 처음 만난 분이 미스코리아 대선배신 그렇죠. 1회 때 예. 꽃 중에 꽃을 뽑기랑 어렵습니다. 시작된 그분이었는데요. 네. 참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저 그 사람 그 후 여러 가지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사회의 어떤 격변기에서 예기치 못한 운명의 길로 혹은 희생을 당했던 그런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줬던 파문을 줬던 그런 인물들도 저희들이 찾아냈었습니다. 함께 네.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80년 5월 광주를 알린 한 장의 사진이 있었죠. 15년 만에 만난 조천호 군은 군입대를 앞둔 대학 1년생으로 아버지를 닮은 청년의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5.18 때나 그럴 때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 일주일 전에나 일주일 후에나 그런 식으로 오는 오후 9시 15분 만 16일을 죽음과 싸워 이긴 김씨는 캡슐에 실려 긴 계행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김씨가 다시 세상에 당시 세계적인 화제거리였는데요. 현재 평범한 보일러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창선 씨 28년 만에 만나봤습니다. 매년 입시철이 되면은 화제가 되는 수석 합격의 주인공도 찾아갔었습니다. 가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법대는 어떤 한 사회의 가치 체계를 세우는 그 정도만 가지고 똑부러지는 포부를 밝힌 지 7년 후 수석 졸업과 3시 합격을 따낸 송옥렬 씨 과연 수석 합격생 다웠습니다. 저는 제 경우에는 뭐 마땅히 재주가 없으니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9년 전대협 의장으로 신출귀몰한 행각이 화제가 됐던 임종석 군도 그 사람 그 후에서 다시 볼 수 있었던 화제의 인물이었는데요. 원래 우리 처음 취재했어요. 네, 저도 장가갈 때 됐나 봐요. 애들 보면 자꾸 장가고 있고 그래요. 해서 투표를 했다. 부산항구에서 발굴한 또 하나의 특종이라면 우리나라 최초 여자 해병을 찾아냈다는 것인데요. 25년 세월 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 묻어뒀던 태극기 함께 여자 해병의 역사도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쓰신 거예요, 이거? 뿌리 들은 대하늘 바다의 영상 한열이를 살려내라. 87년 6월 항쟁의 촉매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한열군을 부축한 사진 속의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열이가 최종적으로 엄마를 한번 불러봤을 것 같은데. 정말요? 너 조선형 맞지? 그래, 맞다. 뒷쫓아가면서 조세형 잡아라, 조세형 잡아라, 그랬어요. 네, 표창도 받았죠. 아, 나도 이제 경찰관의 길을 갔다가 한번 가고 싶다. 남들로서야 한번 갈 길이다. 76년 100억 원 상당하는 국보급 도자기가 한꺼번에 발견된 신안 앞바다 유물의 최초 발견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예, 네, 팔았는지 이제. 경찰서 알고 다 뺏어가버렸어. 그래갖고 안주에 팔아면 없다고 그래갖고 뭐 행문소에다 가두고. 우리 저기 방송 당시 1등 신랑감으로 뽑혔던 임종석 군은 임종석 씨는 3월 9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0 패스를 한 네. 뭐 아무 재주가 없어서 공부를 잘하는 거랑 뭐 공뿐이 없다고 재주 없다고 저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싫어요. 근데 이분도 역시 송옥렬 씨도 결혼 준비 중이라고. 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특히 그 사람 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좋은 것은 바로 명승부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로 환호와 감격의 순간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정말 올드 팬들, 권투 팬들은 잊을 수 없는 명승부. 4전 5기의 신화. 카라스키아 대 홍소환 선수의 세계 타이틀 매치. 네.
아, 누군지 네. 아는? 장정구 선수. 네. 장구, 장정구. 장정구 연타입니다. 저 참 언제나 참 열심히 경기를 하고 통쾌하게 KO도 거두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15차 방어까지 해냈었습니다. 아이씨. 자, 농구. 네, 82년도 아시안게임 농구 결승전 모습입니다. 네, 금메달을 따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빙상의 백이태 선수. 백이태 선수, 세계적인 선수죠. 네. 아쉬운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딴 거. 자, 변병주 선수 슛! 골인. 저 변병주 선수도 얼마나 그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골을 넣고 냈습니까? 네. 예. 통쾌합니다. 자, 근데 변병주 선수만 오늘 골을 다 넣었네요. 자, 그리고 체조의 서선행 선수. 아름답죠? 네. 자, 우리 박종팔 중량급의 강타자였죠. 아, 아유. 그리고 한국 여자 탁구의 두 대들보죠. 양영자와 현정화 선수. 그리고 이 모습은요. 서장훈 선수가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전 경기 모습입니다. 농구의 골리앗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서장훈 선수. 자, 서장훈 선수가 없는 연세대학교가 올해는 이제 준결승에서 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곧 귀국한다고 그러죠? 네. 자, 영광 뒤에는 언제나 웃음만 있고 환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과 땀, 좌절과 또 그 아픔 함께 있었습니다. 그 좌절의 아픔을 딛고 쟁취한 승리야말로 더 값진 것이 아닐 수 없겠죠. 네. 하영주 선수. 그 어떤 좌절의 아픔, 사실 김진호 선수의 눈물에서 우리가 뼈저리 느꼈었습니다. 아, 이게 참 그 스포츠라는 것이 네. 연출 없고 그야말로 시나리오 없는 그런 어떤 한편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감동의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승리의 어떤 환호 그거보다는 네. 그 뒤에 좌절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아픔을 딛고 올라오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 우승이 더 값지게 느껴지고 그렇죠. 또 보시는 분들도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하시는 거겠죠. 네. 네. 자, 저희 그 사랑구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또 저만큼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섭섭한 마음을 저희들이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 신유라입니다. 아, 정말 그 사랑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아, 한상규 씨 그리고 저를 대신해준 이영현 씨 잘 계시죠?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섭섭해요. 어떻게 그 사랑구가 벌써 끝이 날까? 제가 자리를 계속 지켰다면 이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다시 MC로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한한 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옛날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 중에서 김진국이라는 선수 아주 작은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갓난이라고 있죠?
지금 많이 컸던데. 배반의 장민가? 거기 나왔던 그 민지 나올 때가 화재 현장에서 살아난 아이가 뭐 10년이 지나서 다시 뭐 성인이 됐을 때 그런 모습들 방영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초창기 미스코리아 좀 나왔던 게 있었죠? 저기 펄 시스터 중에 그 한 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 노래 부르던 분들이었거든요. 기억나는 거는 온통이 기억 덩어리죠. 온통 기억 덩어리고 그 덩어리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아 진짜 부분부분 진짜 버릴 것 없는 참 소중한 어떤 그 소중한 소중했죠. 없어진 데는 아무래도 좀 아쉽겠죠. 나중에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좋아했던 가수나 탤런트들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이제 그 사람 그 후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다시 그 소중함을 더 바랄지 모를 일이죠. 그 사람 그 후가 없어진다고요? 아 안타깝네요. 예. 이 그 사람 그 후가 시작하고 나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사건 등등 해가지고 그 시리즈가 그렇게 유명했다는데요. 그게 그 사람 그 후가 없어진다니 정말 그 발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참 많이 헷갈렸어요. 어쨌든 말이죠.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 사람 그 후. 예. 사랑해요. 조금 전에 정동환 씨가 좋아하던 펄 시스터즈가 네.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었죠.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펄 시스터즈의 히트곡 커피 한 잔. 배인숙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고 시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이 노래만으로도 참 잊을 수 없고 또 가수 이수민 씨 가수로서도 잊을 수 없는 이수민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그야말로 20여 년 만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노래처럼 홀로 산장의 여인이 되어 살아가는 권혜경 씨의 만남도 정겨웠습니다. 네. 지금은 재소자들 위문도 다니시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저 뒷 얘기들도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제작을 함께 해준 노혁진 프로듀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저희는 늘 함께 하는 분인데 이렇게 손님으로 또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저희 좀 쑥스럽네요. 네. 네. 저 노혁진 씨는 그 대단한 취재를 해갖고 오셨어요. 화성인을 만나고 왔어요. 화성인 유리마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화성까지 가셨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파리에 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파리에 가서 작년 여름에 어렵게 찾았습니다. 정말. 근데 두 분이 대화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잘 됐던 걸로.
그쪽에서 오신 건가요? 네. 그러게.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요. 과연 네.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네. 과연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연락을 할 것인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는 겁니까? 저희가 정말 사람 찾는 데는 네. 이제 어떤 흥신소보다도 잘할 수 있다. 네. 그럼 자신이 있습니다. 예. 뭐 이름, 나이, 네. 본적, 주소 뭐 어느 거 하나라도 알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네. 실제로 시청자 중에서는 뭐 제보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찾고 싶은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이 올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 출연 섭외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찾아내서 그럼 쉽게들 응하던가요? 쉽게 응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대부분은 특히 유명하셨던 연예인 쪽이나 유명하셨던 분들은 잘 안 나오시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장 인기가 좋던 시절 네. 그 전성기의 모습으로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지금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았고요. 네. 또 뭐 안 좋은 사건에 관계되신 분들이 뭐 당연히 안 나오려고 하시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쭉 이렇게 연출하시면서 그분들을 찾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김정남 씨요. 그 거북이 등 타고 아, 네, 네. 빠졌다 살아나신 분 참 어렵게 찾았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김정남이라는 이름이 그 여자로 치자면 뭐 영자나 이런 이름처럼 참 많은 이름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몇십 명만 돼도 해보겠는데 정말 몇백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네. 그 사람을 다 찾을 순 없었는데 그 옛날 신문 기록에 그분 주소가 있었거든요. 아. 기사 중에. 네. 그때 동사무소에 다행히 그때 이사는 하셨는데 전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 형님 김정남 씨 형님 이름이 김외불이었거든요. 네. 김외불이라는 이름 굉장히 드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전국에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본인 찾기는 어려웠지만은. 예.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섭외를 저희가 하려다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실패한 사람들 중에 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 하도 말하는 저희 속색인 많아요. 분들인데 기억에 남는 분들 지금 뭐 하시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김추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다니는 따님을 두고 가정주부로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연복순 씨, 영자의 전성 시대에 나왔던 연복순 씨. 저희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서울에서 옷 가게를 하고 계시다라는 소문까지는 들었는데 영자가 아마 보통 그 맞습니까? 본명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연복순 씨 안 찾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니언스의 이수영 씨 그 지금 건설회사 간부로 계시고요. 차화연 씨도 보고 싶다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차화연 씨 서울에 사시는 건 아는데 본인이 끝까지 안 나오시려고 네네. 하시고요. 그 가수 전영 씨, 그 지금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공부하고 계시고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네. 그리고 그 와우 아파트 70년에 네. 와우 네. 아파트 붕괴 사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갇혀있다 네. 구조되신 백학주 씨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저희가 찾았는데 이분 연락은 다 되는데 출연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계신데 네. 이분이 또 마침 작년에 삼풍 아파트 삼풍 백화점 예. 백화점 붕괴 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그 처리를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네. 묘한 인연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사랑구는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열심히 제작이 됐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만큼 제작진을 대표해서 한마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그 사람구 하면서 정말 즐겁게 한 프로였거든요. 물론 힘들었지만 네. 왜냐하면 네. 프로그램을 하면은 100% 반응이 좋은 프로는 사실 없거든요. 비판도 있고 이제 호응도 있는데 네. 그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어느 비판이 많으냐, 아니면 좀 칭찬이 많으냐 이거 뭐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만 그 사람구는 이상하게도 정말 비판은 없었어요. 네. 정말 잘한다, 재밌다, 칭찬만 듣고 했고 또. 시청자분들도 제보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또 방송하고 나면 다음날 보고 싶었는데 보여줘서 고맙다 뭐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네. 굉장히 즐겁게 했던 프로인데 뭐 PD 입장에서 프로그램 없어지는데 뭐 네.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만 예. 그다음 시청해주신 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분들이 많아서 왜 없어지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 없어집니까? 저희가 그 이 프로그램이 예. 그 사랑고라는 제목
듣기 그렇듯이 일단 네. 시청자들이 아시는 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 이름 들으면은 네. 아 맞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방송이 다 됐고 네. 또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출연 안 하시려는 분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래. 분들. 네. 섭외 어려움도. 몇 년 있다가는 또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특히 우리 저기 지방 뭐 그야말로 외국까지 나가서 네. 고생했던 제작진들에게 저희 MC들은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른 네. 프로그램에서 더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분입니까? 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강춘복 씨의 네 분에게 저희가 네. 선물을 드립니다. 이제 자, 제보 안 받습니다. 예. 자, 이 네 분에게는 엘진 라데팡스 시계에서 드리는 CD 플레이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사람 그 후에서는요. 또 네.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이었다면 그때 그 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이렇게 솔솔솔솔 간지려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그때 그 스타를 만나보시죠. 네.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우리 할아버지 나천수는 우리 아버지 나시백을 낳고 우리 아버지 나시백은 나 나도수를 낳았으니 네가 그 이름도 거룩한 선지자 얄개니라. 예, 얄개 이승현 씨 언제 봐도 정겨운 얼굴인데 오랜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무 어른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77년 미스코리아 김성희 씨, 그야말로 팔방민이었지요. 은퇴 후 처음으로 저희 그 사람 구에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네. 그래요? 결혼하신다면서요? 소문 다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또 건실하게 제 인생을 살아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제가 다 알아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시집 온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내 이름은 이목희고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서 열이 난 아역 배우 전영선 양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네. 전부 빨리 다녀오라고 그래. 어른들은 만족해서 괜찮다는 장면까지 나도 힘든 장면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기를 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요.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직 미혼으로 살고 계셨었지요. 야, 이 영화 70년대 청춘 영화의 대명사 바보대 행진. 이 이영옥 씨의 청순한 모습에 반한 팬들이 많았었습니다. 저 노래. 내가 이쁘다고? 거리엔 이쁜 애들이 쎄고쎘는데? 거울을 보면 아, 난 이제 늙었구나. 정말 자신이 없구나. 항상 젊음이 있을 줄 알았죠. 세월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진 않잖아요. 배우에서 사업가로 변신을 거듭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최근에 결혼 소식도 있었어요. 네. 70년대 안방극장의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드라마 여로의 악역 달중이를 기억하십니까? 영구 장욱재 씨 모습이죠. 정말이죠. 네, 달중이. 영구 자네한테. 자, 25년 만에 찾아간 김무영 씨는 가업인 금고가게 사장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네. 푸근한 인상 이제 악역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침 8시 출근해서 저녁 5시 반에 퇴근하고. 아닐 거야. 선생님은 실망하셨을 거야. 아우, 난 내일 학교도 못 갈 것 같아. 쇠뇌는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께서 꾸중을 들으시오면 쇠뇌의 가슴도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So, my 이 똑소리 나는 아역 탤런트였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본 신민경 씨는 당당한 캐리어 우먼으로 역시 똑소리 나게 일과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고요.
저게 하나에서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와. 무슨 일이에요? 이 에마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에마. 엄청난 흥행과 함께 에로시티즘 영화의 붐을 일으켰던 에마 부인의 주인공 안소영 씨도 다시 만나고 싶은 스타였는데요. 10년 만에 생활인으로 만난 안소영 씨는요, 영화 속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습니다. 언제 엄마 그래도 이 곡이 다 녹여놨어. 연기자다운 연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품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좀 좋은 연기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신비롭기만 하네. 한국의 카펜터스 이성애 씨, 일본 가요 시장을 석권한 첫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가정생활하고 양립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미안해 잔소리해서. 이번엔 평범한 주부로 지역 방송 라디오 DJ로 활동을 하고 계셨었지요. 서로 그쪽은 1년 반 동안 전국을 뭐 누비고 다니다시피 했는데 그중에는 또 해외 시연지에 가서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 적도 있었죠. 네, 자 그럼 화제가 되었던 세계 속의 그 사람 만나보시죠. 네. 82년 화성인을 자처하며 미스 프랑스와의 결혼으로 장안의 화제를 뿌렸던 귀인 마르스 유리마를 기억하십니까? 아까 노혁진 프로듀서와 함께 얘기했었는데 망토에 칼까지 찬 이 청년, 16살 때 꿈에서 계시받은 비너스가 바로 신부인 미스 프랑스라고 주장해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했었습니다. 나는 우주인 마르스 유리마이기 때문에 언젠간 모든 사람이 내가 진정한 화성에서 온 화성인 유리마 마르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성인 마르스와 비너스의 결합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만약에 화성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모독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살아있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매일 밤 잠자리를 걱정하는 방랑객 신세였지만은 독서와 그림, 명상을 통한 유리마 씨의 지구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월드카 르망 54번 미스 서울 이혜정. 86년 미스 코리아에 이어서 아시아 최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서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애칭까지 얻었던 이혜정 씨 대만 생활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어느새 두 아이 엄마가 되었고요. 대만 상류사회의 꽃으로 또 본격적인 경영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림도 저렇게 배우시고요. 또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중국어 실력이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진짜 체질인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인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중국이랑 인연이 맞는 것 같아요. 저분이 남편이시죠? 네. 84년 특유의 고음 성악으로 유럽의 락 오페라 선풍을 일으켰던 키메라 씨를 스페인의 휴양 도시 마르비자에서 만나봤는데요. 김치 없이는 못 산다는 영락 없는 한국 여성이었죠.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죠. 김치 때문에, 김치 냄새. 예. 근데 요즘은 뭐 같이 드세요. 친정 부모님도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과의 시간을 위해서 미뤄뒀던 음악 활동도 새롭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유럽의 한국어 심어 어디서나 당당한 한국 여자로 키메라 씨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안심해.
이번만큼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행해지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젠 잘났다 그동안. 꼭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와요. 걱정 마. 알았어요. 실사령 할게요. 뭐든지 다 하는 대로 할게요. 70년대 여리고 고운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던 탤런트 지윤성 씨. 지윤성이가 뉴욕에 산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참 이젠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서운해하실 분들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요. 그럼 너 그럼 머리 좀 잘라야 되겠어. 꼭 잘라야 돼? 효자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남편과 사위로 외아들의 의지에 살아가는 지윤성 씨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고 가슴 뭉클했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진 따라 이랬니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부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의 주인공 정광태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현지에서 무용 학원을 경영하는 예쁜 아내와 귀여운 두 아이 재롱 속에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계셨죠. 뭐 우리 네 식구거든요. 우리 딸내미 재현이, 재우 그리고 와이프 네 식구인데 뭐 건강하게 남한테 뭐 신세 안 지고. 한인방송 DJ 활동 후 나이트클럽 개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한스미 시리즈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김밤집 딸이 시집을 갔다는 거야. 육개 건너 밀가루 집으로 말이야. 치사한 여자. 자, 정말로 맞춰야 될 시간이 됐군요. 네. 저 1년 반 동안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는 1년 반씩이나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 찾는 일이 너무 힘들었고 네. 아까 그 섭외 어려움도 있었고 과연 어떤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 될지 그것도 막막했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년 반이 왔습니다.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시 그 사람 그 후에 두 번째 작품 그 후 만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도 이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이렇게 비감한 표정으로. 아니죠. 참 그동안에 뭐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또 방송인 아닌 뭐 얄궂은 사람이 여기 남아서도 이 그 사람 그 후를 많이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소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첫 그 텔레비전 외출이 상당히 그 시청률도 좋았고 그런 프로의 외출이어서 더욱더 저는 의미 있는 프로였고 앞으로 목소리 연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 첫 함께 출발한 식구가 아니고 그렇죠. 뒤늦게 이렇게 들어온 식구인데요. 그래도 뒤늦게 함께하면서 정말 옆에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더 아쉽네요, 사실. 아, 저도 아쉬워요. 네. 끝나야 돼요? 어휴, 끝나야 돼요. 네. 자, 그 사람 그 후, 그 또 그 후를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서 네. 여기서 이제 작별을 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장을 넘어서 멀리 있지만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를 탑재한 커러스 홈. 설치도 한 번에. 정말. 한 번에 컴퓨터 TV. 이야. 한 번에 오디오까지. 정말 TV 갖고 싶다. 쉬운 멀티 PC 커러스 홈. 한 번에. 유크림으로 만들어 신선합니다. 2단 과일층이라 생생합니다. 오도시에서 맛이 살아납니다. 고려당 참 생크림 케이크. 컴뱃 골드 바퀴. 암수가 한 번 만나 알을 낳으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컴뱃 골드. 강력한 연쇄 살충 효과로 알까지 없애는 효과. 바퀴방면 컴뱃 골드. 사람, 생명, 의약. 이 세 가지를 소중히 하기에 한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마시는 삼성 우황청심원. 한명 특허 획득. 우리의 처방이 세계를 처방합니다. 삼성 우황청심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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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바라실 걸. 하루의 시간을 해내고 말 거야.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계몽사가 곁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어가는 진보의 정신. 소나타 3. 명품의 완성. 소나타 3. 이런 소화제 봤수? 못 봤수? 배아재. 위에서도 장에서도. 2단계로 소화되는 배아재. 응? 배아재. 여기 여기 2단계 배아재 말이요. 줄 거면 빨리 줘요. 예스. 배아재 뜨겠네. 고객과의 신선한 만남을 위해 보이지 않는 미도파인의 땀이 있습니다. 푸른 생활, 푸른 서비스. 미도파. 1996년 봄. 코리아나의 새로운 변신. 아름다운 나라로 들어오세요. 코리아나. 딱 한 캔만 하자. 뭐? 캔? 아, 안 돼! 선생님. 진지엠 캔 샐러드. 콘. 퍼. 햄. 우리 맛에 딱. 진지엠 캔 샐러드. 샐러드 따먹네.